안녕하십니까. 시원스쿨 랩 토익 강사 정상입니다. 자, 오늘은 동사 어휘를 3초 만에 푸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정말 3초 안에 가능한 거야? 아이, 뭐 다 해석만 해도 10초는 걸리겠네. 뭐 이러시. 진짜 3초예요. 한번 보시죠. 자, 지난번에 우리 짤강이 지금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못 들으셨어도 그냥 이것만 들어도 돼요. 주어는 동사 쳐다보고 어휘예요. 문법이 아닙니다. 근데 문법이 약간 결부되는 건데 주어는 동사를 보고요. 동사는 목적어를 보고요. 목적어는 다시 동사를 보고 이런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 같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예. 자, 주어는 동사를, 동사는 목적어를, 목적어는 동사를 본다. 자, 지금 ABCD 다 뭐 이용하다, 도달하다, 뭐 시간이나 돈을 쓴다, 어찌부 달성한다. 동사들입니다. 어휘죠. 어휘입니다. 문법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동사는 목적어를 보래.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복합 명사입니다. 위성 내비게이션. 쉽게 해서 그 저희 차에 있는 그 내비예요. 내비. 내비. 내비를 목적어. 내비를 이용한다. 내비를 도달한다. 내비를 쓴다. 내비를 어치브 달성한다. 자, 뭡니까? 내비를 이용하는 차 운전자들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몇 번? 이용하다 A번이죠. 도달하다는요, 어떤 장소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목표에 도달하거나 협의에 도달하거나 이럴 때 쓰는 말. 쓰다는 반드시 돈 쓰다 아니면 시간 쓰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쓰다, 시간 쓰다. 모자를 쓰다? 절대 안 돼. 영어에서는 안 돼. 영어에서 쓰다, 우리말과 다르게 spend는 돈 아니면 시간입니다. achieve an aim, 목표를 달성한다 이럴 때 쓰죠. 그래서 내비를 이용한다. 정답은 A번. 그런 걸 이용자, user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use죠. 어떻게? 동사 어휘, 내비를 이용한다. 끝. 몇 초? 3초. 됐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